웰컴! 암흥 요리계에 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. 오늘 만들어본 요리는 바로 비룡 알지? 우리 암흥 요리계에 대항했던 녀석이지. 그 비룡 녀석이 만든 마파두부를 만들어 볼 거야. 자, 함께 하자고. 자, 돼지고기를 일단 밑간을 해놓은다. 간장 약간과 소금 우추로 버무려 넣는다. 그리고 두부를 송송 썰어놓고 양파와 표고버섯을 아주 다져 넣는다. 갈맛을 보여주는 거지. 그 다음에 청양고추도 약간 잘라놓는다. 당연히 파도 잘라놔야겠지. 그 다음 팬에 기름을 두른다. 파와 다진 마늘을 볶아줄 것이야. 그 와중에 따로 소스를 마련해 놓는다. 두반장과 간장, 그리고 설탕, 그리고 고춧가루들을 버무려서 준비해 놓는다. 파 2척, 더 2척, 다진 마늘 2척, 올라 볶아줘. 이제 냄새가 올라오는군. 돼지고기에게 지옥불을 보여준다. 잘 안 떨어지는군.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. 잘 볶아지고 있군. 다음에는 이 양파들과 표고버섯에게 지옥불을 보여줄 차례다. 마구마구 다 때려넣어라. 함께 불지옥을 보여준다. 이제 미리 넣어놓은 야무게 소스를 넣어준다. 어마어마한 맛이 날 게야. 지옥불은 역시 빨간색이 필수지. 쭉쭉 볶아서 빨간색을 만들어버린다. 벌써부터 중국풍 냄새가 나지 않는가? 스트레인저. 냄새가 제법 나는군. 이제 물 200cc를 3컵 넣을 것이야. 식혀줘라. 다음은 물 2큰술과 전분 1큰술을 섞어주는 것이다. 전분 물을 넣어 농도를 맞춰준다. 이제 마지막 단계다. 두부들에게 쓴맛을 보여줄 것이야. 물론 뜨거운 맛이겠지. 이 경우엔 지옥불에 들어가라. 지옥불 형벌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저어주면서 농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야. 필요하다면 감자 전분을 더 넣어야겠지. 이것으로 얼추 완성이 되었군.